주간은 특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린 이 대한민국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지난 반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구별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거는 다 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다 똑같은데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많은 시간 5천년의 역사 속에서의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국가적으로 늘 빼앗기며 사는 이민족이었고 지난 반세기의 50여 년 동안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며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굶주려 사는 사람보다는 이 땅에 풍요롭게 누리고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그래요 권력자들은 옛날에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죠? 정치가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자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한 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거의 다가 그래요 배겁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리고 산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 아마 현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해에 그부터 지금까지 그 후부터 이 나라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나라들이 약 140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땅에서 복되고 풍요를 누리는 민족이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나라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가난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나라처럼 굴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그럴까? 종종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있어서 옛날에 젊은 사람은 미련 맞았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는요. 예전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 그대로 우리 그 얼굴 그대로 갖고 그 몸매 그대로 갖고 그 삶 자체가 똑같습니다. 바뀌어진 게 우리 조상하고 우리하고 틀려진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후손임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잘 되게 됐던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서 어떤 갤럽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올해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벼락이냐고. 아니요.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모두 돈벼락 맞읍시다. 아 이런 때는 좀 아멘해도 시원하게 하면 좋잖아. 그래요. 오죽하면 내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20세에서 70세까지 모든 사람의 삶의 과정을 연구해보면 그래요. 성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마음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이유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 아니요 속마음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가장 근본의 모습은 돈 벌고 싶은
그래서 돈, 물질은 우리의 삶 속에 두 번째 생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 돈이 두 번째 생명이라고 할 만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나가 다 물질이 여러분 돈 싫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고요. 솔직하게 저 오목사도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만 가지고 있고 그거 사모한다고 돈이 오는 내게 오는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다. 시작. 여러분 그래요. 돈 어쩌다가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잘 버는 사람은요 아무데나 가도 돈 잘 봅니다. 아무거나 해도 그 사람 돈 벌어요.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해도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불변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 생활하면서 그냥 어쩌다 우연으로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되어질 때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이 되는 사람 그냥 뒤에서 그냥 씹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되는 사람은요 아무 데 가도 됩니다. 아멘을 나는 사람은 잘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지난 주간에 성공하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나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고 나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재물의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됩니다. 부산 3배 반 정도, 3배, 4배 가깝게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잡혀서 여러분 보숙질에 묶여서 다 끌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정말 부산 3배만큼 먼 거리를 4배만큼 가까이 된 거리를 그들이 그것을 걸어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고 오는 게 지금처럼 버스를 타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다 죄수들이 걸어갔다 걸어오는 길이에요. 그 오는 과정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수없이 적도 많고 원수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사람 잡아가서 무조건 노예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이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고 우리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을 만들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섬기자 하라.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했지만 기대한 대로 신앙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자 그들은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의심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주위의 삶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가 하늘문을 꼭 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려고 해도요 내 육적인 환경 조건이 다 막히면요 신앙이 다 부서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 돌아왔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어요. 그 기쁨은 뭘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육적으로 닥쳐오는 수많은 많은 문제 속에 그들은 자꾸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이 땅의 삶 속에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질병의 하늘문도 열고 문제의 하늘문도 열고 폭풍이 닥쳐도 열고 여러분 성공의 하늘문도 열어야 돼요. 오늘은요 물질의 하늘문도 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기서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주위의 여러 나라 민족 자국 등에서 많은 과도한 세금이 막 물려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자꾸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여러분 나라 멸망하는 첫 번째 수순이 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곧 망합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가 망했던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금 올라갈 때였습니다. 세금 올라가면요 망해요 나라가. 여러분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세금이 여러 가지를 이루면서 왜 그러냐면 복지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표 얻기 위해서 하기지 아니에요. 정말 세금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돈 주고 요즘은 그거 내렸냐고 죽을 맛이 그거보다 더 많이 뺏기죠. 제가 엊그저께 어떤 신문 보니까 강남에 집값이 비싸서 21억 정도 가는데 그거 팔았더니 세금이 9억 8천만 원이 나와. 여러분 21억에 팔았더니 9억 8천만 원이 세금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 팔겠어요 말 팔겠어? 그럼 어쩌겠어? 어쩌겠어? 두 개 있는 사람 무조건 팔으라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죽겠는 거예요. 절반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 세금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사는 삶입니다. 아멘. 유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선 제가 다 보면서 아 이건 아니야. 제가 책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어떤 나라든지 세금이 막 올라가면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기대하기엔 우리 대한민국 세금도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살만한 나라 아니에요. 또 극심한 가뭄, 메뚜기 떼, 병충해,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이스라엘에 닥쳐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가난과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겠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든 그들의 삶이 그들 안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세상을 향해 돌아갑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생활이 어때요? 점점 방탕한 삶으로 가고 심지어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타락이 어디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탄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제사장들이 그들이 어땠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양이나 소를 갖고 오면 어떡해요? 제단을 이렇게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좋은 소 갖고 오면 뒤로 빼돌리고 병든 소 잡아가지고 그거 갖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드려. 죽은 고기 모르잖아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봅시다. 말라기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미쳤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그 다음은 너희가 그것을 갖다 너희 총독에 갖다 주어봐라. 뭐라고 그러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점점 혼란스럽고 점점 더 어렵고 그랬던 모든 이유를 오늘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불순종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이 그대로 올 것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이스라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너무 흡사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탐욕으로,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10위권 1위를 자랑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극심한 고통,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 어디를 봐도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보이지 않고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원망 불신과 부정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넉넉히 잘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그렇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라기가 선지자가 한 얘기를 오늘 잘 생각하고 깨닫고 여러분 누구 탓하기보다 여러분 먼저 물질의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들이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열고 살아야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 늘 말씀드리죠. 하늘문은 내가 열어, 하나님이 열어.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늘문을, 물질의 하늘문을 열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아 이만큼이면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낸 거 아닙니다. 다 신앙생활 다 했어요. 오직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고 산다고 그랬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 이유는 뭘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믿고 있는 내가 왜 하늘문이 안 열리냐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아닌 것을 해결하고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고 경험이 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첫째는 하늘문을 열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늘문을, 물질의 하늘문을 열려면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뭐하라? 돌아와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 하나님께 와 있는데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낸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고 안 오고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사 지내는 건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데 돌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 바꿔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성전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와서 예배 드렸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와라 이거, 돌아와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하는 쪽에서는 제사 의식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는 그때는 제사고 지금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이 꼭 필요했어요. 그 제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보면 그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피의 전제만 딱 드려지면 끝나느냐면 아니었어요. 그렇죠. 소 갖다 놓고 제사장에 갖다 놓고 야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걸 제사 지냅시오 이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그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 과정에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냥 와서 그냥 아이고 이거 돈 몇 푼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제사 지내는 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에 엎드려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에 엎드려서 그들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야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제물만 갖다 바치고 그거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떡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몇 푼 내면 내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위에 너희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너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세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예배는 크게 없어요. 구약 시대 때의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야,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마지막 말씀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러분 뭘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걸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성전에 와서 그냥 헌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 한편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건 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들의 삶에는 하늘 문이 안 열려졌을까라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면 당자 비유가 나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잘못했죠. 세상 갖다 다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그는 하루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돌아가는데 난 왜 돌아가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큰 죄를 졌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뭐? 죄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은지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맞아들이고 그러되 아들에게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내가 너희가 드려지는 전제들, 너희가 드려진 예물들, 내가 지금 냄새가 난다. 여러분, 몇 푼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악한 세상에 살며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내 잘못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자체가 뭐냐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이만큼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인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야, 유명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회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가 뭐냐면 마음의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회개가 되라는 거예요. 너 마음이.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불순종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죄인 세리 죄인처럼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의 회개, 즉 불순종의 회개, 불신앙의 회개, 충성하지 못한 자의 회개, 마음으로 지었던 수많은 것들을 너는 회개하는 자세가 되라. 여러분, 이 성전이 내가 와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처럼 그것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 불신앙,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내가 정말 충성하고 내 속 심령 속에 지어놓은 수많은 많은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얻었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감히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마음, 그 마음의 자세가 너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몸의 회개를 하라. 여러분 그래요. 마음의 회개, 영적인 죄도 회개이지만 육적인 죄도, 육신의 연약함 등만을 인하여 탐욕과 정욕에 끌려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말씀 중에 순종하지 못한 죄도 많고요, 입술로 불평, 불만, 거짓을 행할 때도 많았던 저희들의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로 회개하라.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또 물질 잘못 썼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이거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세가,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용서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있어야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더니 아버지가 용서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찬양만 하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제사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오면서 다른 것이 아니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주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세가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셨어요? 안 도둑질하고 사셨어? 목사가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헌금 설교야. 근데요, 잘 아십시오.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팔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 죽이고 뭐 하질 않아요. 근데 단지 하는 분이 아닐 뿐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어떻게 도둑질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11조 봉헌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기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거야. 그거를 가로채면 도둑질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땅을 빌려줘서 우리 권낙경 권사할 때 땅을 한 만평을 빌려줘서 70은 농사 써서 갔고
30은 도지야 나한테 내. 그래서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 농사를 줬어. 근데 100가마니를 얻었다고 쳐요. 70가마니는 권건사 거고 30가마니는 내 건데. 근데 욕심이 생겨서 70, 100가마니 다 가져갔어. 도둑질한 거야 안 한 거야? 도둑질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구별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딱 구별하는데 첫 새끼는 모든 첫 태난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뭐가 또 하나님의 것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소원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소원을 그래서 함부로 막 하지는 마십시오. 소원? 아 내가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요 병 걸리면요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병 났더니 누구를 위해 살아? 저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얼마 못 살고 재발돼서 죽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소원은요 아예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왜 죽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때 소원한 거야. 소원한 거야. 그런데 소원했으니까 그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반은 내 걸로 감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가 무슨 뭐 그 아닙니다. 그 전에는 아나니아 삽비랄 거야. 괜찮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안 하면 돼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소원을 하면 누구 것이 된다? 이게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종종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나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낸 11조 생활하고 감사헌금 내놓으래. 아,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급박한 일이 있어도 소원할 때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왜? 그때가 딱 하면 딱 소원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기업도 얘기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말도 조심해야 돼. 그건 소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이거 내 거야 이러진 않아요. 첫 해난 건 내 거고 못 된 내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원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이 되냐면 토지의 소산의 10분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내가 소득한 모든 것들의 재산의 10분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종종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기계 가지고 어떤 기계를 뭐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그 자기 겁니까? 사장 겁니까? 사장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일했다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금 냅니다. 왜 냅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돈 먹고 지켜주고 하는 거 다 하니까 그것에 걸맞는 거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요즘 비좀 많이 왔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많은 농산물 다 그냥 다 침몰되고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때마다 비 내려주시고 막아주시고 바람 불게 해주시고 태양 주시고 모든 역할을 다 만들어주셔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거기에 10분지로 내 거야 딱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그냥 다 내 주머니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나 하늘 문 안 열고 살랍니다. 안 해도 돼. 시험 들지는 마. 아니 이거 하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 꼭 몇 사람이 와요. 시험 들지 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문 안 열으면 돼. 괜히 그
그 다음에 하늘문 안 열어서 내게 닥쳐오는 저주 누리고 살아 그냥 그럼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봅시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와, 참 무서운 얘기야. 제가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법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아멘하고 나머지 다 시험들 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것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 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보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죽고 병들고 고생하고 죽고 질병 다 찾아온 거 아니야. 이게 말하면 저주입니다. 그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 저주가 흉년과 기근과 전염병이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기근, 전염병, 지진 뭐 수없이 많은 것들에서 내 것이 다 뭐가 돼요?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게 하리라. 죽었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어땠어? 썩은 무화과 같다는 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자세히 설명하면 많겠지만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썩은 무화과가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와 황충이 나타나 재산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남어 안 남어? 그냥 이놈이 좀 남겨놓으면 딴 놈이 먹고 딴 놈이 남겨놓으면 조금 그냥 바닥까지 싹 쓸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하늘문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져 버린다. 보세요. 어떤 일을 사업을 했건 장사를 했건 뭐를 했건 돈 벌기도 전에 그냥 어때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또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지진, 홍수, 가뭄, 전쟁, 가난, 질병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계속 밀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상이었습니다. 왜 우리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 딱 한 소리가 그겁니다. 네가 내 것 도둑질했으니까 그렇지. 보세요. 아까 내가 도지를 그렇게 줬다고 칩시다. 근데 올 한 해에 우리 권낙경,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들지는 말. 권낙경이 거기서 나한테 하나도 안 주고 다 백가마 다 가져가 버렸어. 그 다음에도 또 다 가져갔어. 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줘 안 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같아도 못 주죠.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겠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꼭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꼭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 말아야 돼? 시험해야 돼? 성경에 하나님 시험, 마귀가 하나님 시험할 때 예수님 말해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시험할 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러나 네가 나보고 나한테 정확히 시험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물질에 대해서 나한테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왕 이 땅에 살 때 내가 개똑사 안 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반죽이야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어버리고 황충이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요 가만히 보세요. 뭔가 쌓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 이런 것들이요 삶 속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먹어져지는 거예요. 양도 나와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늘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은 그것이 닫혀야 되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땅이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내가 스스로 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는 어떻게 복되냐, 너 어떻게 하는 것마다 하늘 문이 열리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아 그래요 뭐 하늘 문 열어야 되니까 우리가 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물질이 우리에겐 두 배째 생명만큼 중요하다면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놓고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어. 먹고 살 것이 없어. 간신히 이래만 먹고 살았던 한 소년이 여러분 그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어머니가 신앙의 요충대로 평생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끝내는 이 땅에 누구도 찾아보지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세계의 대제보를 누리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으로 동영상 결론으로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나도 그렇지 저 사람도 저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찾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 그리고 자선가로 기억되는 록펠러. 그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경영 공부를 한 후 16살 때부터 직장을 구했습니다. 20살에 자기 회사를 시작하여 겸손과 성실로 지금의 빌 게이츠 같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검소했습니다. 그에게도 좌절과 고통, 질병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오해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물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수한 여러 대학을 세웠으며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록펠러 재단과 연구기관 같은 단체를 세워 의료와 교육 그리고 문화 면에서 사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부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를 단지 돈 많은 부자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세계 최고의 자산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앙으로 이끈 록펠러의 어머니도 함께 기억합니다. 나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신앙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좀 이거는 좀 가르쳐 드릴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종종 11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아닙니다. 11조는 11조예요. 그걸 갖다가 뭐 감사한 것도 쪼개고 뭐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정확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10분지를 구별한 것에 대한 것들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11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11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가 여러분 저 사람이 나중에 거부가 되고 나서 여러분 11조 한 번 하려면 회계사가 45명이 일주일간을 붙어서 계산을 해야 11조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확하게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적인 기업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그는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 11조는 어디다 하는 것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내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종종 가끔 가다가 아이고 나는 뭐 저쪽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내 양식, 내가 양식을 먹는 그곳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오늘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서 쉬운 얘기로 성찬을 받는 그 교회가 내가 11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훌륭한 것이 뭡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 교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요 어디를 가도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야. 왜? 내 교회니까. 늘 어머니가 말.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1조는요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 가끔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목사님 11조 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주죠? 누구든지 오십시오. 제가 정확히 물어볼게요. 당신 진짜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냐고. 대답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그만큼 약속에 있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 축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 문을 열고 안 열고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무엇을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로 돌아와라. 왜 돌아와야 하면 죄를 안고 돌아와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너는 어떻게 해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아름다운 물질의 축복의 열매가 넘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